가을 추수가 끝난 것은 여기가 그 가축들을 사료로 쓰일 수 있는 그 볏짚들이 비닐로 쌓여져 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네요. 지지로에서 출발하겠네요. 중국이 뛰어서 계곡을 지나가군요. 네. 예, 찍고 있습니다. 네. 잘 가십시오. 야, 감이 잘 익었군요. 자, 가봅시다. 요 계곡이 그래도 물이 좀 많네. 여름에 좀 쉴만 하고 있습니다. 야. 예예예, 예, 괜찮네요. 예예예, 예, 예. 이쪽으로 오면은 뭐, 야 멋있다. 아, 단체 사진 찍는 게요? 찍어야지 가서. 저기 가 찍읍시다 가서. 아, 오늘 숫자가 너무 적어. 아세요? 아,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아이, 하나 둘 셋. 아이, 30명 넘네요. 맞아요. 말을 잘못했어요. 30명 넘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멋있어요. 셋. 좋아요. 성냥팔이, 저 성냥팔이 소녀 좀 잘 찍어줘. 성냥팔이 소녀. 갑시다. 너무 멋있네. 자, 오라이. 자, 잠깐 말씀하이. 오늘이요. 가다 내려가다 보면은 정말로 시원한 남원 아영면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예요. 아영면. 거기가 왜 이렇게 좋으냐 하면은, 이 아영면 자체가 그 흥부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영면 떠를 이렇게 그런 것을. 그럼 흥부가 살았던 곳이네? 네네네. 아, 그러면. 그 저 흥부하고 놀부가 살았던 곳이고, 박씨, 예. 박씨 그 저 마을을 그 부르다 준 데가 성리야. 예. 아영면 성리. 그냥 그런 거기까지, 그 저수지까지 다. 굉장히 멋진 그런 환경들을 볼 거예요. 그런 거 좀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봉화산 뭐라고 그랬어요? 차에서?
샛불이 이렇게 내려와서 한양까지 간다고 그랬죠? 예, 봉화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멋있는 곳이니까 오늘 그렇게 추억 만듭시다. 가방 하나 뭐 따먹어 되겠네. 아, 그럼 여기다 여자들 앞으로 하나 따먹어도 돼. 네, 따먹어 되겠네. 언니, 언니 앞으로. 예. 아, 근데 똘감해요. 안 익어가지고 더러워서 못 먹어. 더러워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더러워. 아이고, 봄에 왔으면은 제비한테 박씨 안나 달라갈 텐데 가을이랑 제비가 다 갔나요? 박 대장, 제비 다 가버렸지? 제비는 갔구나, 추웠어. 예, 박씨 받을 일은 없겠네. 아이, 박 대장이 박씨죠? 박씨가 박씨를 줘야지. 야, 참 시원하니 좋네. 가을 산행이 최고요. 네, 가봅시다. 시작입니다. 숨을. 우리 숨을 안 나. 목소리가 좋네요. 시무대와 직진하고 있습니다. 둥지리야, 둥지리. 같이 앉으면 둥지리. 자, 이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어디로 가는 거죠? 저기,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아니요, 저 천류강 쪽으로 하겠지. 난강 쪽으로 허리 흘러가다 보니까 허리 저 낙동강으로 흘러간 물이고요. 이쪽은 섬진강. 섬진강이 아니라 금강입니다. 이거는. 금강으로, 아, 이쪽이 금강이네. 금강이에요, 지금. 예, 예, 예. 아, 여기는 저 섬진강. 여기는 섬진강이고. 섬진강. 저기 아까 저기 우리 그 올라오는 재가 있었지, 무령일재. 예. 무령일재 그 밑으로는 금강이야. 금강. 아. 여기는 섬진강이야. 아, 같이 합류가 안 되구나. 아, 예, 예. 예, 합류가 안 되고. 이건 몇 억분의 일이 갑니다. 한번 합류하는 거. 아. 서해에서도 합류하는데. 아, 네, 예, 예, 그렇구나. 야, 얘 좀 봐요. 그게 멋있어. 네. 찍어봐요, 그거. 야, 나무가 어찌 저렇게 되냐. 멋있네. 네. 어째? 네. 백운산 2.4km. 이제 우리는 중재 쪽으로 갑니다. 야,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혹시 속에 뭐 들었을까요? 뱀 같은 것은 없겠지? 뱀이 있을까? 아이고, 이거 밑으로 쭉 파졌네. 와, 대단하다. 오, 그 멋있네. 자, 이제 우리는 대강길을 걷습니다. 아까는 계곡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신우대밭도 지나고 그러다가 이제 중고갯길로 올라와서 중재로 가는 길 붙어서 이제 대강길이 이루어지겠죠? 자, 가봅시다. 이야, 참나무 이파리 엄청납니다. 이러니 지금부터서 불조심하면 큰일 나게 생겼대요. 봐요. 이야. 아예 산에 다닐 때 불씨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되게끔 해야 되라니 뭐가 차 안에다 놔더라고. 그래 아주 삼진아웃제를 해가지고 아예 불날 소지를 없애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등산객들이 불냈다는 소리 안 나게. 그죠? 실은 눈치 보면 다 밑에서 농부들이 어쩌고 밭두렁 논두렁 쳐오다가 그 불이 산불로 이 번지더만 욕은 우리가 얻어먹는 것 같아. 내려가는 길입니다. 두대가 아니라 그래서 맨날 올라간다는 일에 있는 게 아니죠. 어쩔 때는 마을까지 가기도 합니다. 자고 가고 바람도 쉬어가는 대간길 구기마다 아마는 사연 흘러간 그 옛날을 뒤돌아보는 주름빈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을 그리고 오나 대간길 흥선
이야, 이 나무도 막 모지게도 컸네. 구멍도 나고 모지게 컸어. 어, 이거 뱀이, 뱀 있네요. 박대장, 여기 손 한번 넣어봐, 여기. 이런 데는. 그래요, 엄청 깊어. 어, 그러네. 이런 데는 진짜 세월이 굉장히 그냥 거슬러. 그런 게요. 와, 엄청나. 요리는 내려가면 둥지고 이리는 지지리. 지지리, 지지리로 가는 거지. 여가 중치네, 중치. 사진만 찍어놔. 해발 650m네. 아니,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다 캐릴래? 아니요. 아무 갖고 그래. 네, 됐습니다. 갑시다. 자. 좋습니다. 나 데려가? 아주 좋아요. 와, 좋습니다. 한번 더. 와, 좋습니다. 아이, 안수기가 제일 높았죠. 대장님, 빨리 갑시다. 그 필름이 얼마나 비싼 필름인데, 그렇게. 저기요. 에이. 옛날에는. 예, 말 들어봐요. 옛날에는 중국 액자를 내려가는 사람들 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다 일로, 저 중길이로 가고 이쪽에 삼거리로 갔단 말이야. 어?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픈을 해놓고 나니까 그걸로 다 다니기 시작한 거야. 우리 21기부터. 21기부터? 어, 21기부터 아, 다 예. 이제 그렇게 다니기 시작한 거지. 예. 일이 빠졌지, 다. 일이 빠진 거요? 어. 너가 편해 보이는데요, 길이? 편해, 아주 편하지. 그리고 시간이 네. 오면 5시간밖에 안 걸리고. 5시간밖에 안 걸리고. 어. 오늘 길을 한번 가볼까요? 어디? 옛날을 회상하면서 일이 안 해요? 아이, 안 속으시네? 쉬운 길로 가려고 했더니 안 속으네. 에이, 빨리 갑시다, 이제. 아이, 빨리 가야지. 안 되겠어, 나도. 우와, 때 이거 많이 더 붙었네. 여기는 벌써 쪘나 본데? 빠졌다, 왜? 야, 잣나무 숲길을 지납니다. 네, 우와, 잣나무. 아, 아. 손들어 빵빵. 이야, 아, 오늘은 좀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잘하는겨? 겁나네. 아이고, 대단해. 갑시다. 아, 네. 와. 대장님 안 보이는데? 네, 저 안숙 씨 뒤로 가 있어요.
가고 있어. 이중에 골라. 됐어요. 자, 올겸산 가실 분. 자, 올겸산 여기서 초고야 초고 초고. 갔다 온 사람들 갔다 와요. 여기도 자리 잡고. 그럼 올겸산 다녀오세요. 가자. 얼경산 가야죠. 얼경산. 저 네. 누가 뭐 가방 가져간 사람 없어. 나도 가도 돼. 아니 그래도. 대강길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는 올경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가 올경산입니다. 저가 올경산인데 오늘 안 가면 못 갑니다. 올경산만 언제 보러 올 틈이 없으니까요. 자, 가봅시다. 아, 얼경산. 없어졌네, 그래도. 얼경산. 얼경산. 근데 얼경이 뭔지 알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 웃어야지. 이런 산이 있어, 이 얼경산. 웃는 모습으로 사진 나온다. 또 찍어. 여 웃었어. 웃어. 좋아. 웃어갖고 사진 너무 잘 나왔어. 어 찍어봐봐요. 안 찍어? 어 찍어봐봐. 너무 멋있어. 자, 자 좀 나와보시고. 하나 둘 셋. 세워줄까요? 월경산에 와서 세운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 세우면 이 떡볶이 돼요. 어서와요, 어서와. 어서오세요. 됐습니다. 아, 우리 여성 대표로 혼자 오셨어, 혼자. 아, 근데 혼자 오셨어, 여자는. 예, 각별히, 각별히, 조금만 더. 오케이. 거기서 와요. 아, 남자들 좀, 옆으로 치워, 아, 이거 조금만 치워봐요. 우리, 하나, 둘. 아니, 여성 대표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세워서 한번 찍어. 멋있어, 한 번만. 오케이. 와, 아, 그 사진 빨리 잘 좋아요. 잘 나와. 이제 남자들 막 거시기 모시기고 찍어봐. 어, 이거 맛있겠다. 같이 찍을 거요? 아, 여기까지 올라와서. 조금만. 남자친구요? 부부요? 부부요? 아, 나 아까 저거, 우리. 실례요. 부부를 내가 저 치설하겠네. 미안해요. 산에 와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같이 좀 쳐봐. 조금 더 가까이. 너무 떨어졌어. 오케이, 아니, 남자가 재치 있으면 조금 키를 낮춰. 조금만 키를 낮추라니까, 남자가 살짝. 오케이. 이게 부부야, 이게 부부야. 오케이, 하나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웃어. 깨워. 좋았어. 아이, 감사합니다. 내가 하도 떠든 게 입에다 자갈을 물려버려. 먹을 걸 넣어버려. 나 싱글이요? 아, 그나저나 이마백에다 싱글이라고 써졌구만. 이마에가 싱글이라고 써졌단 게. 그래도 세워줄게요. 세워서 어디다 쓰라고. 세워서 어디다 쓰라고 세워주라고 말고. 세워 있어야죠. 떡볶이 만들라고. 와, 다 찍었으면 갑시다. 가시오. 그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갑시다. 찍어드릴게. 찍었어요? 응. 멋있게 하나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웠어요.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갑시다. 아, 월경산 잘 있어. 글씨나 똑똑히 봐야지. 월. 경산, 월경산.
이제 식사하러 간다네. 갑시다. 봉화산이 6km 남았네. 여태 우리가 중치에서 1.9km 왔네. 2km 정도밖에 안 왔네. 아, 가자. 약초 10원 단지입니다. 둘레 1500m. 약초 10원 단지랑 아예 사람 접근 못하겠구나. 철조망 해놨어요. 와, 철조망이 이렇게 유용하니 쓸 줄이야. 산악기 시그널. 와, 우와, 이거 뭔 일이래요. 이거 철조망을 아주 잘 이용하겠구만. 아, 멋있어요. 여기 한번 서봐요. 그 이쪽에 조금만. 예예, 거기 하나. 우와, 가스 이렇게 세우고 조금 더 앞으로 나와 보시라니까. 예예, 오케이. 하나 둘. 갑시다. 우와. 아니야. 됐어요, 전. 갑시다. 약초 집으면. 아니, 여기서 해야 되네. 여기 가서 해야 돼, 여기. 봉화산 3km. 봉화산이 5.3km지. 봉화산 5.3km. 중치에서 2.6km 왔네. 약초 10원 단계. 와, 이게 뭔 일이요? 아, 이게 뭔 일이요, 이게. 와, 여기들. 나도 이거 찍어볼까? 이렇게 해서. 와, 멋있네. 와. 여기들 약초 심은 데 있어야지. 봉화산 광대추에서 조금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계시네. 예예. 우와, 식사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막걸리 드릴게요, 막걸리. 광대추 왔습니다. 예, 총대장님하고 후미대장이. 예. 아유, 필사! 화이팅! 갑시다! 예, 예. 자, 여기가. 와. 자, 여기가 보세요. 네네. 한양 백, 저 백전면에서. 예. 상수, 어, 보란면으로 넘어가는 아. 이 고개입니다, 이 고개. 아, 고개. 고개. 고개 뭐. 어. 제일로 큰 거, 대, 치, 고개, 아. 령, 참, 령, 대, 치, 아. 고개. 야, 제 고개 제 겁니다. 명 대치 고개 제. 네. 야, 그렇구나. 이게 나는 아무거나 붙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또 그게. 그죠? 그럼요. 아, 우리 한문희 총대장님이 아는 예, 또 선행 중에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 27기 자유인 산악회. 예, 예를 들면 27기를 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기수가 올라가니까 준비 과정까지 한 35-6년은 된 것 같아요. 우리 한 대장님이 산행을 하면서. 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님 저기요, 저기 대원님들 중에 인증한다는 그 광대치를 다 찍었나 보겠네요. 여기 와서 인증하는 곳인데요. 광대치 인증?
다 찍었다고? 야, 하여튼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곧 이게 여름으로 치면 소내기가 한바탕 몰아닥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야. 꼬미대장님. 예. 비 안 올 것 같아요? 아. 올 것 같은데. 지금 봉화산 넘었으면 비가 좀 올 것 같은데요. 봉화산 넘어서. 오늘 진행이 빨라서 아마 좀 피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아, 그럼. 아, 우리가 좀 빨리 가면 되겠네요. 가봅시다. 가요. 아니, 아니, 저, 저. 해손 등산 우회하라고. 야, 그래도 바람이라도 이렇게 불어지니까. 오늘 산행하기는. 산행하기는 최고 좋은 날이죠. 근데 그래도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 산에서는 여기는 비가 왔어요. 네, 먼지보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엽 바스러지는 소리가 안 나잖아. 그리고 낙엽에도 이렇게 축축하니 빗물이 끼가 있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우회가 정상인가요? 네. 근데 왜 선수 못하겠단 말도 안 가버렸니? 아니. 아니. 그 유는지 잘 가잖아요. 아, 내가 그 힘을 많이 줬죠. 아, 산에 가라는 사람이니까 그냥 돌지만 말고 오시라고. 오늘 날라가 부르고만요. 그래요? 네. 이 대강길은요. 한 구간 한 구간 쉬운 구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전복을 했을 때 그 성취하는 모습. 예, 그게. 그게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가 느끼는. 꼭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느끼는 게 마음이. 예, 대강길을 엿보려면 오지 말아야 돼. 그죠? 아, 그래도 도전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엿보기에서 오면 안 되고 하여튼 끝까지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실만 합니다. 가다 보면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비바람 속에 춥기도 하고 별 기상 조건이 다 따르는 곳이 바로 백두대간길입니다. 그걸 이기면서 묵묵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백두대간 등산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어느 날은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힘들이지 않은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그냥 철을 다투면서까지 괴로운 막막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묵묵히 걸어가 봅니다. 우리. 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 것도 있지만 저는 마라톤보다는 백두대간 산행에 비유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야, 인생살이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곳이 있고 내려가다 내려가다 밑바닥을 치고 한정씩 추락하고 내려간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딱 올라가는 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야, 눈비 오고 비바람 치던 날이 있는가 하면은, 이야, 진달래 철쭉 비는 봄이 오기도 하고, 대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인생. 인생 그 자체가 아닐까요? 가봅시다. 우리,
차유인 한문희 총대장님이 앞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한 30여 년을 이 길을 걸었지 않을까 생각납니다. 이야. 허초가 산행 시작해서 뭐 2000산을 넘었다 한들 우리 한 대장님은 업적에 비유할 수도 없고 제가 그냥 좋아서 어제 갔던 산 또 가고 또 간 산 또 가기도 하고 다른 산 찾아가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2000산을 넘어 이제 3000산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산행 중에 저울산 세운 산행이 백두대간길을 걷는 산행입니다. 여기는 바로 인생이 있고 꿈이 있고 사랑도 있고 아, 모두 다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잠시 전에 비가 내려서 낙엽을 쑥쑥이 적셔주니까 낙엽 밟는 소리가 아슬아슬한 소리가 들었죠. 한장에 가요 개발이 그렇죠. 예. 예. 거쳐서 만나고 대형이도 만나고. 그렇죠. 또 산호들 만나고. 예. 아침에 그렇게 만난다니까. 예. 공군이도 만나고. 아유. 우리. 아. 22기 선장군도 만나고. 오케이. 많이 만나네. 예. 아이고, 어느새 정상까지 왔네요. 이곳이 고구려 신라 예. 아하. 암악산성. 예예. 예. 백제에서 나온 암악산성, 신라에서는 모산성. 모산 아닌가요? 모산성. 예, 맞죠. 모산성.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기에서. 글쎄 말인데 옛날에 참 예 이래 자 근데 지난주 그 당시에 예 이게 어떻게 불경이라는 것을 어? 했냐고 어떻게 알고 야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했냐고 이거 그런데 여기를 요거를 다 했다 이거 이거의 경계로 네 나라 내 나라가 되는 거죠 야 여기 설정을 아쳐서도 그래요 그렇게 했단 말이야 설정을 아쳐서도 예예 예. 그래 우리 우리가 그랬을 때 전략 예 경상도. 경상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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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단해, 대단해. 여기가 예. 이게 이제 한반도라는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게 사람 사리 같은 거죠. 국가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게 대단한 거죠. 야, 예, 참. 그래서 그 터전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만주벌판까지 우리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이야 희망사항이지만, 뭐. 야, 그래.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생각해요. 이 좁다고 생각하는 이 땅 안에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산도 나 외국에 산 많이 가봤지만 우리나라 산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예. 아.
오늘 또 전화 한분이 총대장님 모시고 후미에 지금 또 후미 대장님이랑 같이 세 사람 걸어가면서 이런 산행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 산행이 저는 허촌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산행문화가 뻗어나가가지고 네, 훌륭한 산행문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산행까지 어떤 큰 기업체가 들이대가지고 저기들이 싹쓸이하라고 들지 말고 여보세요. 아, 백두대간. 백두대간 해야지. 아, 여기 백화산이라고 알아? 여기가 총대장님, 여기가 충남이요? 아니야. 봉화산. 전북 장수 봉화. 장수 봉화. 산에는 어디 갔어? 아, 거기 영광산에서 안 갔어? 아, 그래? 나도 몰라, 그거. 그래도 물어보려고, 지금. 몰라, 나. 아직 아픈 것 같고. 그게 나도 몰라. 자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안 나가? 아자, 아자, 자네가 참. 야, 맞추네. 예. 전망바위 나왔습니다. 예, 전망도 좀 보고, 물이라도 한 모금 하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망 좋고. 오우, 바람. 바람 분다. 전망바위가 엄청 좋네. 장바위는 장바위인가요? 이야, 거동길도 와. 와, 전망바위 멋져, 그럼. 예, 진달래가 많네. 진달래가 내년에 필 진달래들. 이거는 진달래고요. 이거는 철쭉이고요. 이빨이. 아, 앉아봐, 앉아봐. 야, 사진 한번 찍게. 야, 야, 하나, 둘, 정당이 봐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한 번 더 봐요. 하나, 둘, 셋. 아, 우리는 전망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야, 물이라도, 물이라도 먹고 가야죠. 벌컥벌컥. 여기가요. 아, 백두 대강길에 남진하는 구간에 백화산 구간에 2.5km 지점에 전망바위라고 있습니다. 요요 백화산 아니라 저 오늘 봉화산. 아, 봉화산이요. 아, 죄송합니다. 백화산에 꽂혔어. 우리 우림이 대장님. 총대장님. 요 마을이 어딘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아, 말도 좋네. 우리 길이 길이 꼭 올라가네. 아, 성리. 아, 성리. 아까 성리 봤다. 성리. 동네구나. 야, 산이 루틴에 꼼꼼하니 수국도 있고 막 내려가면서 흥부돌부가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야, 그래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는데. 산신령이. 네,
박씨를 원래 그런 게 흥부가 마음씨가 착하구나. 네. 박씨를 심어놓고 보니까 박이 주로 열려서 박을 갖다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배에 새끼들을 많이 써. 그건 개화야. 아이고 참. 옛 구전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구전 이야기인데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제 권선징악을 그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교육을 한 거죠. 착한 사람은 부자 되고 좀 마음이 나쁘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 그걸 하려고 권선징악 면에서 대단한 그 저 흥부가 누가 썼죠? 누구지? 글쎄요, 이거. 아이고 옛날에 좀 우리가 하고 생각이 안 나네. 복성 저 복성이 그런 말이에요. 네. 그 복성이 잘해. 네. 지리 창고를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3년 안에 이 나라가 번개가 일어날 상이야. 그래서 임금한테 그것을 주청을 했잖아. 이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니 정리를 안 해. 그게 이제 대비 좀 하자고 이제 그 하자. 이제 간언을 한 거죠. 점자 이게 좀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리고 태평성대를 좀 어느 정도 누렸던가 보죠. 그 시기는. 네. 태평성대가 성대다 보니 아니 저런 결론이 나와서 그런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 예. 그러니까 안 되겠어. 저거서 자기가 어느 날 천문 기상을 보니 예. 목조 70마리 중에서 번개가 일어나는 거야. 와. 그래서 이걸 봤더니 목조 70 자리에서 거기서 성자가 하나 떨어져서 쫙 떨어져서 가는 거야. 목성이. 아니 그게 별이 떨어진 자리구나. 네, 그래서 거기다 자리를 잡고 운박을 짓고 산 거예요. 아 그래서 목성리가 된 거예요. 목성리. 예. 그래서 그 복도 칠성인데. 네. 원래는 처음에는 목성리였어.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그 뒤로 뭐 난리 같은 게 일어났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고. 예. 예. 하여튼 뭐 그래도 그 민초들이었을지라도 그게 기분 기울이고 또 나름대로 또 대비를 했으면은 그 뒤로 뭐 난리가 났으면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바람난 일편에 갔대요. 어디요? 바람난 옆에네가 어디 가지? 옆에네. 옆에네가 어디가 있어, 그게? 아, 여기. 요 마, 아래 마을에 네. 성리에 있었다고.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요. 아이고, 바람난 옆에네 진짜 있네요? 아이 무슨 진달래가 뼈부러서, 바람난 옆에네가 있네요. 와, 이놈 옆에네 좀. 무슨 아이고, 그러네. 아, 진달래네, 이게. 기가 막히네. 아니 나는 또 예. 판소리에서 아니 예. 빠져요 레비 유발이요. 우리 판소리에 다 레비 있었어요. 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른 거죠. 예고만 좋은 줄 알았지. 맞아요. 옛날에 뭐 그죠. 그 욕설 같은 것도 우리 그 저 노래 소리에 다 들어 있고. 아, 이달 그게 지달 맞네. 예. 아, 진짜 연접 병신 같은 것이 지달 맞네. 예. 그게 우리 저 선친들께서는 선조들은 그거를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 욕이 아니다니까. 예. 가버렸나? 우린 기대봉이 왔습니다. 와. 멋지 도착 이때 뭐 할아버지
우 기대봉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란히 묻혀 있네. 아 여기까지 질문이 와서 묻어준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기대를 누가 꽂을 줄 아냐고 그러니까 기대봉 이 자리 멋있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는 경상도 땅이야. 아... 경상도 땅. 저기 다 전라도 땅이요. 전라도 땅. 그러면 이분들은 다 전라도 분들이네? 모르지 그래서. 저 능선 있잖아 요 능선. 저 능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아, 여기 이제 함양 땅이야. 함양. 함양. 야야 전라도라 경상도라 막 이게. 네, 이게 함양 땅이다. 이게 되게 됐네. 예. 이쪽은 함양이고. 예. 그럼 이쪽은? 상수요. 장수. 장수입니다. 장수하는 장수. 예, 예 장수. 아니, 꽃이 이렇게 딱 갖고 무슨 모조 같네요. 예? 모조 같아, 꽃이. 꽃이 피었어? 꽃이 모조 같아. 아, 모조, 모조 꽃이라고 만든 꽃이다? 야, 여기가 귀대봉입니다, 귀대봉. 아이, 그러면 누가 귀대라도 하나 꽂아놓은 게 좋, 안 되나? 귀대라도 꽂고 했던데, 예쁘다, 이거. 옛날에나? 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라도 꽂고 사진 한번 찍고 갑시다. 태극기 있어요? 만들어야지. 만들어 봅시다 그럼. 그럼 만들어 봅시다. 예. 우리가 못 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못 만들 게 어디 있어? 예. 아니 히말라야 최고봉 올라가서 에베레스트에서 우리 태극기 올려놓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아 우리가 못 하는 게 어디 있어? 예, 우리 귀대봉에서 멋지게 해봅시다. 해봅시다. 나오고 지금 어디서? 예, 어디선가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나도 독도 갔다 온 깃발이 있는데 그러네 벌럭입니다. 어디서 온 거냐? 몽골서 온 거야. 몽골서 온 깃, 예, 몽골이구나. 오, 몽골 우리 몽골 우리 저 예예예 예, 예. 우리 저 친구가 준 거야. 예 몽골 친구가 준 거예요. 아 몽골 우리 대사가 그 대사 그 양반이 예 김종구 대사. 예예예 예, 예, 예. 어, 히말라야 온 느낌이네. 예. 네. 느낌. 세워서 찍을게요. 아니 이거 이따가 그 히말라. 자, 자 우리 다 같이 태극기 놀이 한번 해볼까요? 내려서 저 사진을 찍으면 더 하늘로 올라가. 아, 그렇지. 알았어. 우리 태극기 날린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총장이 더 높이 들어.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예, 몽골 가서 가져온 태극기입니다. 더 감회가 깊네요. 원래 히말라야 온 느낌이네요. 히말라야 온 느낌이네. 자, 이제 또 잘 갖고 와서 이제 몽골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음 독도 갈 때 독도 가서 또 휘날려 봐야죠. 좋습니다. 잘하고. 야 역시 우리 총대장이 준비가 대단하신다니까. 저걸 또 가지고 다니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야 후미 곧 가니까 예진간이 성가시게 해라. 띠리띠띠띠 띠리띠띠 하지 말고 가봅시다. 봉화산 도착했어? 아이고 우리도 빨리 갈게요. 조금만 가면 되잖아요. 무명봉이 있네요. 무명봉. 야 사인이 있는가 본데 뭐라고 잘 제대로 안 썼는지 있네. 전북 전라북도 무인데 언약이 여기서 야 하여튼 뭐 무명봉을 보고 갑니다. 귀대봉을 지나 저가 귀대봉이네요. 귀대봉을 지나 봉화산을 가는 중에 이야 진달래가 피었군요. 와 진짜 이쁘다. 오늘 곧 필 것 같고요. 이야 여기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 두고두고 그리운 사람 억새 바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옆에는 진달래가 많군요. 여기도 진달래 나보기가 역겨우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리다.
대강길 진달래꽃 아름다다 뿌리뿌리다 가시는 그름그름 놓인 꽃을 사뿐히 지려봤고 가시 없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갈대 솜털 씨앗은 다 날아가고 빗자루 같은 것만 남아있습니다. 산을 가다보면 이런 데크길도 만나군요. 와, 꺼졌다. 조심해야겠네. 이야, 여기 육각 정도 있네. 봉화 쉼터 왔습니다. 인도인가 봐요. 아, 이거는 간이 천문대네. 아, 멋있어요. 천문대. 여기 올라가면 됩니다. 임도, 여기는 임도 삼거리로 내려가는 길이고, 지금 현재 봉화산 쉼터에 있고, 이제 광대치에서 3.2km 왔으니까, 봉화산은 0.7km 남았습니다. 와, 빨리 왔네요. 봉화산 0.7km 왔구나. 물 좀 빼줘. 예. 아. 여기가 쉼터입니다. 쉼터. 봉화산 쉼터. 네, 여기 앞에가 철쭉 군락지잖아요. 예. 예. 그 안에도 철쭉이 많이. 예. 그러고 이제 바람난 철쭉도 보고. 예. 아이고. 바람난 옆에 있네. 바람난 옆에 있네도 만났네. 옆에 내가 뭘 했대. 예. 아주 멋있는 표현이어서 바람난 옆에 있네. 여기 저 철쭉 봐봐. 전부 다 철쭉이. 응. 야, 봉화산이 코앞에 있습니다. 가봅시다. 전라북도 여기를. 예. 저 광대치까지. 광대치까지. 여기가 사실 억새 군락지가 많잖아. 억대, 예, 억새 군락지. 문제는. 예. 그러니 나무가 없고, 예, 역, 그래서 억새 군락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 이래적으로 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예. 이쪽은 한번 아영네 사람하고. 예, 예. 한국은 바람만 사람들이. 예, 양쪽 마을에서 그냥.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러본 거예요. 예. 인위적으로. 예. 이야. 불을 질러니까 새로운 나무들이. 나물들은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이게 큰 나무가 죽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이야 해년마다 그런 거야. 해년마다 이 그 네. 에이 사람들이 너무한 거야 그러면. 그냥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어 이상의 명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먹고 살라니까 그랬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처럼 무슨 장수로 따진 게 아니다. 예. 네. 먹고 살라니까. 산나물이라고 뜯어서 팔아야 뭐 이 그랬으니까. 야 저기 장수산이 아니 저 봉화산 보이네. 봉화산이야. 민미산 봉화산입니다. 이제는 아 죽고 싶게 질려지고. 어이 나는 민밑이 안 보이고 좀 광활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또 생겨 그냥. 여기도 최고봉인데 뭐 또 생겼어요죠. 철로 뭘 뭐 탁 뭐 만들어 놨네. 어, 하여튼, 얼른 가봅시다. 우와, 이거 철쭉 굴렀다. 아, 억새 봐. 여기는 그래도 솜털이 좀씩 남아있습니다. 아, 네. 얘기 안 해서 추워가지고 뭐 해도 뭐, 모르겠네, 아무도. 뭐래요? 막걸리 한잔 하자고요? 으악셋을 피우니 가을인가요. 저커 봉화산이다. 원래 봉화대가
여기 어디가 있었나요? 원래 봉화대는 여기 요다리. 네. 그 세 개가 쭉 있었던 거예요? 봉화대가?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 조그맣게요. 근데 이쪽으로 아주 가운데 제일 높은 데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기념으로요? 예, 기념으로 탑을 쌓았구만. 아하, 나이스. 누가 이거 지금도 있네? 우리 기다려지고 있네. 다른 사람이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와. 아, 진짜. 옛날에 여기 다 이렇게 해서. 예. 야, 이게 이제 불 피울 장소 하나라고 모양으로만 해놨구만, 이렇게. 예. 저렇게 저기서 불을 피했다느니 저 속이가 가득 돌로 채워져 있네. 삼각점도 있고요. 봉화사 해발 919.8m. 야, 멋있다. 세워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쪽 있어봐. 이쪽 있어. 이쪽이 좀 낫죠. 근데 이쪽이 되게 제기하니까 이거 안 돼. 예? 앉아. 앉아요. 앉아봐. 멋있네. 옆에 삼각점까지 다 들어가고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봉화사. 봉화사는 전라북도 남원시와 장수군, 경상남도 함양군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덕유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 남북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산이다. 예, 기대봉. 그가 함양군이 우리나라의 봉화산이라 이름 붙은 산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처럼 이 산 역시 과거 봉화가 피어올랐던 산으로 봉화산에서 동북쪽으로 1km쯤 가면 무명봉의 봉화산 봉수대라는 팻말이 그 자취를 전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장안산으로 불리기도 했다. 아까 저 그 무명봉 보고 왔는데 거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예, 거기도 봉화 봉수를 했구나. 봉화산은 북쪽으로 얼경산, 백운산의 연봉이, 남쪽으로 매봉, 모산의 연봉이 이어진다. 봄철 붉게 피는 철쭉군락이 이름난 곳으로 봉화산 서쪽 등선을 감쌌고 철쭉군락이 발달해 있다. 때문에 매년 4월 하순에 5월 중순 철쭉제가 열린다. 또한 가을철이 넓게 드리워진 억새평원을 지나 봉화산 정상의 당도 알 수 있다. 얼큰이. 연희치 봉화산. 이거 네. 함양. 네. 아, 찍어 드릴게. 아니, 얼로 와. 하나, 둘. 일단 일단 한번 찍고. 이걸로 찍으면 돼. 지금 찍고 있으니까 이거.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봉화산. 야. 이쪽에서 찍을게. 예. 고다리 세. 자, 잘 찍어 주십시오. 어이! 어이. 엄지 아. 쳐! 아,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군요. 야, 꽃 봐라, 꽃. 이게 쑥부쟁이가 아니라 저 뭐지네. 저 구절초인 것 같은데 색깔 있는 구절초. 쑥부쟁이 같기도 하고. 생명의 꽃이요. 야, 뭐 생명의 꽃이죠. 진달래가 피었구나. 그러니까. 예, 진달래 많이 피우세요. 아, 제 지내야죠. 봉화사 제가 한번 찍어보고요. 야, 쟤도 지내봐야지. 봉화사. 우리는 비가도 좀 제사를 좀 지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구가 했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야, 비가 추적추적 하니 옵니다. 제사 지내기 딱 좋는데요. 와도 제 지내야지. 예. 그리고 저기 아까 내 그 종이컵을 아까 종이컵을 내가 지금 다 쓰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저 밑에다 다 놔. 종이컵 없어요 혹시? 네. 안 가져왔는데 어쩌죠? 어, 종이컵 있어야 되니. 그 컵 없어서 못, 제 못 지닐까요? 어, 뭐, 못 지내진 않지만은. 아까 그, 저, 아까 대장님, 이런 거 컵, 컵으로 대용하면 안 되겠고요? 좋지, 뭐, 안 되겠고. 이런 걸로 하면. 예, 좋네요. 아, 그거 있네요. 그, 네, 그걸로 그거. 차라리 놨거든요. 아, 한번 제사 지내봅시다. 물도 다 먹어버려.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만은 우리는 봉화산에서 예, 아, 제를 좀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건 뭐야? 세상에 그냥 아주 큰 잔에다가 그냥. 어. 예. 어이, 복을 많이 내려주십사 하고 큰 잔으로 드려야죠. 아, 네.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예. 정말 좋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한번 부탄만 들고서 수고하고 그래도 어찌합니까? 어? 설을 가진 설을 다닌 놈들인데 들거나 나거나 아무 일 없이 보살펴 주셔야지. 예? 우리 보고 그냥 가라고 하면 그냥 갈 놈들입니까? 맞아요. 끝까지 우리 지켜주시고 아무 일 없도록. 아무 일 없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세요. 자, 오늘 몇 배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제의를 올립니다. 올립니다. 이배 3배 그리고 무지 사랑합니다. 우리 회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제 지내고 한 것을 우리 회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산신령님만 모르는 것 같아. 아시,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아이, 대장님 좀 엄포성이도 있어요. 좋게 부탁을 해야지.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오늘 우리 차량에 조금 좀 인원수를 더 늘리게 해 주십시오. 아, 그러고 아, 뭐 저도 말고 돌도 말고 다섯 명만 늘려 주세요. 다섯 명만. 우리 저 봉화산 산신령님이 다섯 명 못 늘리겠습니까? 예. 자. 고시래도 끝나고 이제 음복 하셔야 되겠네. 완전 이제 중국식인데 우리 그 사만 시대 때도 다 형제가 어? 돼지를 잡아놓고 피를 나누면서 같이 나눠 이렇게 한 그릇에서 해서 나눴답니다. 술도 그렇고. 저기 한번 하세요. 개참 먼저 하세요. 이거 나이 순이야? 나 아, 기분 나쁘네. 아니, 나이가 들었다고 이것도 천대하는 게야? 일찍 가는 순으로 하는 게야? 자, 이것도. 아, 다 들어, 다. 젊은이가 다 돼. 와, 좋다. 이야, 그나저나. 이게 이 사과도, 아, 따 이게 제법 근사하네. 이게 두 잔이나 큰 놈 두 잔 나와버리네. 두 잔 더 나와버리네. 아, 그렇게 많이 따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오늘 화산 못 온다. 그러다. 참나. 아이고. 봉화산 해발 919.8m 대단한 봉화산에서 역사 깊은 봉화산에 와서 우리 자유인산악회 총대장 항문희 총대장과 또 후미대장 27기 후미대장 이름이 뭐야? 이대형입니다. 아, 이대형이었지? 내가 깜빡깜빡하니까 이해하게. 이대형 후미대장하고 허츠하고 셋이 와서 이렇게 봉화산에 와서
제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하느님도 불쌍히 생각하셨는가 눈문방울을 좀 찔끔거리네요. 빗방울이 내려오네. 야, 감사합니다. 이게 제 지내인데 비가 맞지만 한두 방울 내리니까 분위기가 엄청 살아납니다. 아, 저기 오늘 쟤는 저기 뭐 사납게 잘 된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 형님이 예.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감동 눈물이야. 예. 저거 저 봉화대도 한번 같이 넣어보고. 나 이거 먹고 줄게. 아, 손 회장님 조금만 더 드시고 나. 다 먹는다고. 아, 또 세 개가 나와버려? 네. 이야, 아니 너무 많이 주지만 안 돼, 양해. 아니 짧은 거 아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게 하나씩 먹은 거네? 그렇죠. 그렇지. 한 잔씩 먹었어. 와, 이거를. 아, 나 징할 일이. 신나온 놈들이래, 이놈들이. 아, 한 잔 그만들어요. 너무 많이 들지 말고. 아니 근데 젊은이한테 넘겨야지.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완전 약주다니까. 뭐 토종 약주야. 어, 그러고 이거 재 지낼 때만 쓰는 저 이거 금주야. 금주 금으로. 아, 금포주. 잘 먹었습니다. 예. 야, 여기서 마칩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야. 봉화산 신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안산 질산까지 한 가지만 더 부탁합니다. 안산 질산. 그리고 우리 산악회 회원들 좀 많이 늘어가지고 예, 함께 잘 다녔으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화산 산신령님. 필사 충성 다 했죠? 여기서 마칩니다. 아, 멋진 육각터. 육각터 봉수정이네. 봉수정. 여기 봉수정이라고 써있네. 여기가 봉수정. 아, 네. 봉수왕국 전북하야. 예, 이제 여기 와본께 옛날에 왔던 생각이 나네. 여기. 맞지? 그렇죠. 예. 봉수왕국. 이야, 대단하네. 전북가야잖아. 가야국이. 네. 네 사진 기록 찍어서 이리 와. 네, 들어가세요. 봉수정이 왔습니다. 봉수정. 와, 멋지다. 많이 돌아왔네요. 저리 가고 계시고요. 두 분 저 앞에 가고 계시고 저는 잠깐 더 찍어보고 가겠습니다. 한문희 총대장하고 대영이 저 후미대장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장수 봉화산 산철 쭉 군락지에 대한 내가 금방 갈게요. 그 옆에 바람 난 꽃 많네. 네, 그 진달래 다 바람 났어. 아이고, 아이 때가 언젠지 진달래 산철쭉이 다 피었을까? 이야, 국가 산림 문화자산 장수 봉화산 산철쭉 군락지. 저번에 와서 이거 많이 찍었죠? 이야, 이렇게 찍어보면은 산철쭉을 찍은 것이 되겠네. 이야, 여기도 봐요. 예, 봄에 와서 찍었던 생각이 납니다. 와. 와. 자중수군 보남면 노단리 봉화산은 해발 919m로 남은 아영면과 근교를 접하고 있으며 봉화대와 봉수대 흔적이 남아있어 봉화산으로 불린다. 1950년 이후부터 산 능선에 산철쭉 군락지가 조성되어 경관이 수려하다. 오후이면 많은 등산객과 주변 주민들의 발길을 이끈다. 아, 대단해요. 짜잔! 봉수 왕국 전북 가야. 대단합니다. 이거 한번 찍어보고. 예, 가야 왕국 얘기군요. 봉수 왕국 전북 가야. 가야 왕국 얘기입니다. 저도 한번. 이야, 멋있네.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옵니다. 에이,
비가 오는데 에이 우산도시 거니는 여인들 라라라리리 갑니다. 자 이제 진짜 저기 봉화산을 향해 갑니다. 비도 오고 그러는데 바람만 철쭉껏 좀 봐요. 바람난 철쭉것이야. 우 와. 이게 얘들, 봄 돼서 피지 못한 것 아니냐, 니들? 한이 돼서 피었냐? 아. 이야. 아. 은일이란가? 매보. 봉화산 철쭉 끌었지. 해발 712.2m 넘은 시 백두대가 잘 있었냐매 봉아 나도 찍어 어쩌부러 매보 매봉아 봉화사 봉화산 해봉이 왔습니다. 봉화산 해발 919.8m는 전라도 장수군 번암면과 남원시 아영면 경상남도 함양동 두 개도 3개 시군 경계에 위치하여 덕유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 남북구간의 중간지점이자 봉화대호 유적이 존재했던 역사적 의미가 담긴 산이다. 특히 남쪽 치제에서부터 정상까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봉화산 철쭉은 그 이빨이 유난히 붉어 산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봉화산 주변으로는 봉화동 자연휴양림, 백용성 조사, 지지계고, 장안산, 농계 생가지 등이 있다. 여기는 예 봉화산에서는 아까 지금 백두대간 해발 712.2m 매봉이 왔습니다. 봉화산 철쭉 군락지 봉화산 매고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차장으로 갑니다. 1.8km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다 소나무 이거 떨어진 낙엽이야. 낙엽. 이야 저쪽으로 봉화산 안개가 가득 껴가지고 안 보여보네. 이야 저 혼자 맨 뒤에 딱 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진 좀 찍어보고 가려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야 단풍 낙엽 소나무 낙엽이 떨어졌는데 빨갛고 멋있네요. 어휴 여기까지만 찍어보고 갑시다.